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사이트에 로그인만 하면 어디서나 손쉽게 불법 경마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유나은 기자입니다. 주택가의 한 원룸. 경찰과 마사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주인이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컴퓨터 화면에서는 경마가 돌아가고 책상에서는 베팅 금액과 아이디가 적힌 장부가 발견됩니다. 40살 정모 씨 부부는 올해 3월부터 경마 경기가 열리는 매주 금, 토, 일요일마다 이곳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실제 경마를 중계하면서 사이트 가입자들에게 사이버 막권을 팔고 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은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챙겼습니다. 이들의 사이트에 로그인만 하면 베팅금 제한 없이 경마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오간 돈만 11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주택가 원룸에 사설 경마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운영 형태는 점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적발이 어렵고 이를 계속 방치 시 경제적 파탄과 함께 아울러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경찰은 정 씨를 마사회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구속하고 도박 방조와 도박 혐의로 부인 전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